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뭐 내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좀 FOMC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31일과 11월 1일 양이틀간에 걸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. 지난번에 이어서 5.25, 5.5 이제 기준금리로 이제 동결될 전망입니다.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좀 금리를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파적 동결이라고까지 일단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FOMC 결과를 보고 좀 시장에 대응해도 늦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지난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10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6.6% 정도를 나올 정도로 지난 10월달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. 장중에는 좀 2300선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요인보다는 이제는 일정 부분 지수가 좀 낙폭이 좀 과대하면서 반등의 구간으로 좀씩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감도 일단은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코스피 PBR 기준으로 0.82에서 8.9배 정도 그 정도 선은 PBR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좀 하단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동안 이제 수급에 이제 불안 요인을 줬던 지표들이 이제 차츰 피크아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신용 및 대차 잔고의 하락 전환과 장기 금리 5%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감도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는 점이 일단 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급격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을 늘려보고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을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반등 모멘텀주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지난주 뭐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봤었고요.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 중에 일정 부분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선별로 봤을 때 관심이 가는 종목이 이제 삼성 SDS였습니다.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약 기간이 한 6만 주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고 8월 이후부터 약 138만 주 정도를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도 기관들 매수했던 가격보다 지금 하단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상으로도 지금 크게 무리가 지금 없는 점이 일단은 좀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요.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해주면서 일단은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일단은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좀 최근에 생성형 AI 시장의 진출도 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. 클라우드 사업과 생성형 AI 사업이 결합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가 좀 되고 있는데요.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순현금이 약 5조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대규모 M&A도 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PR 13배 정도 수준인데요. 경쟁사인 엔티티 데이터라든가 인포시스 같은 경우 평균 PR이 약 17배 정도인데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성으로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종목,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 SDS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삼성 SDS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